하얀 약 복숭아 취목을 할 거예요. 잘 봐주시고요. 이 지름이 5.2cm입니다. 5.2cm요. 네, 360도 돌아가면서 칼집을 내고요. 하단도 지름의 2배 정도, 2, 3배니까 한 2배 정도 칼집을 내고 껍질을 벗겨내면 됩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 갈색이 겉껍질입니다. 겉껍질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 들어있는 게이 초록색 부분서부터 이 껍질 띄어지는 요거를 형성층이라고 해요. 부름켜 채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해주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형성층 부름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팍팍 긁어줍니다. 360도 돌아가면서요. 네, 다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형성층까지 다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준비된 흙으로 감싸주면 되는데, 준비된 흙이 없으면은 그냥 바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취목은 아래쪽에서부터 물관으로, 요 목질부 안쪽이 바로 물관인데, 물관으로 물을 올려 보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나무가 전혀 뭐그 손상되는 거 없이 비분이 좀 있는 흙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근처에 있는 밭흙을, 이 근처에 있는 흙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봉지에 이렇게 흙을 담아가지고요. 흙을 담아서, 밭흙초 담았습니다. 가운데 절개를 합니다. 보이죠? 그리고 여기다 밀어주면 돼요. 밀어주고 고정을 시킵니다. 네, 고정을 시켰고요. 이제 끈으로 동여매 줄 겁니다. 다된 거고요. 하단에 구멍 두세 개를 칼집을 냅니다. 그러면 안에 과습이 됐을 때, 빗물이라든가 유입이 돼서 과습이 됐을 때도 과습이 안 되게 서서히 빠져나가니까요. 그리고 관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달반 정도면은 충분히 발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상박편 위쪽 부분에 3, 4cm 위에도 위에까지 이렇게 흙이 덮여 있어야지 좋습니다. 여기 무게라든가 해서 살살 내려가서 그 부위가 노출이 되면은 아주 안 좋으니까요. 뿌리 발근이 바로 그 위쪽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덮여 있어야지 됩니다. 아래쪽엔 뭐안 덮여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위쪽은 꼭 덮여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마칩니다. 작업을 마쳤고요. 이렇게 요실수도 똑같은 요령으로 똑같이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복숭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난해에 살구 한개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대나무 위에는 모든 수종이 똑같은 원리로 되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